여성 탈모로 힘드신 분들을 10명 정도 저희가 무료로 치료해 드리는 대신에 저희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제약회사들하고 탈모 신약에 대해서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논문을 쓰면서 좀 환자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보툴리눔 톡신, 우리가 소위 보톡스라고 말하는 요 치료를 했을 때 여성 탈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이미 임상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밝혀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논문상에서 저희가 계측 같은 걸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모발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이런 거를 지금까지 이걸 밝힌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한번 그거를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 탈모로 힘드신 분들을 10명 정도 저희가 무료로 치료해 드리는 대신에 저희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 부탁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사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저희는 좋아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차도를 만들어 주기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빠지는 것 같아, 요즘 안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부분보다는 아주 많이 안 좋고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머리가 많이 좀 빠져 있는 분들이 좀 1차적으로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10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 실험에 참석을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존의 탈모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혜택을 드리려고 기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라든가 나이 이런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1차적으로 검수를 하고 2차적으로는 병원에서 한번 뵙고 상태 보고 실험군으로 선정을 할지 아니면은 아닐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